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즙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즙 일산 장항동에 있는 24시 해장국집 철원 양평해장국에 방문했습니다. 철원 양평해장국은 장항IC 근처에 있습니다. 매장 앞 뒤로 주차장이 넓게 준비되어 있어 차량을 갖고 방문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영업시간은 일요일 야간만 제외하고 24시간입니다. 점심시간에 방문했는데 대기번호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약 10분 정도 기다린 끝에 입장합니다. 입식 테이블 20개 정도 규모의 매장입니다. 메뉴는 국내산 한우로 만든 양평해장국, 선지해장국, 내장탕이 있습니다. 양평해장국을 주문합니다. 자리에 앉으면 열무김치와 깍두기가 단지 채 있습니다. 먹을 만큼 접시에 덜어줍니다. 깍두기는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고추지와 청양고추, 밥이 먼저 나옵니다. 밥은 뜨겁게 나옵니다. 테이블에는 소금과 후추, 양념장이 있습니다. 소스 그릇에 양념장을 담아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청양고추를 넣으면 매콤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주문한 지 10분 정도 지난 뒤 양평해장국이 나왔습니다. 펄펄 끓는 뚝배기에 담겨 나옵니다. 김이 펄펄 나고 있습니다. 내용물을 살펴봅니다. 커다란 선지가 한 덩이 들어있습니다. 콩나물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소의 위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거부감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먹고 나면 또 생각나는 맛입니다. 콩나물부터 건져 먹습니다. 콩나물이 아삭합니다. 양을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고추기름이 있어 매콤합니다. 건더기를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선지와 국물을 먹습니다. 선지가 부드럽게 씹힙니다. 다시 건더기를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양은 쫄깃쫄깃한 식감이 좋습니다. 국물은 얼큰 해장국이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얼큰합니다. 건더기를 건져 먹습니다. 매콤한 고추 소스가 양의 맛을 더 올려줍니다. 콩나물을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선지는 주문할 때 추가도 가능하고 식사 중에 추가도 가능합니다. 선지를 좋아하는 분은 미리 선지 많이로 주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과 선지를 한 입에 먹습니다. 양은 소스를 찍지 않아도 국물에 간이 뱄습니다. 콩나물과 함께 먹어줍니다. 선지입니다. 이제 건더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양을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양을 거의 다 먹어갑니다. 선지 마무리입니다. 건더기를 거의 다 먹어갑니다. 남은 건더기를 숟가락으로 떠먹습니다. 남은 밥을 국물에 잘 말아줍니다. 숨어있던 선지가 나옵니다. 남은 건더기와 밥을 숟가락으로 잘 떠먹습니다. 숨어있던 양이 몇 조각 나옵니다. 국물 요리에 대한 최고의 칭찬은 역시 드링킹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식은 뚝배기를 들고 국물을 마셔줍니다. 남은 밥을 떠먹기 위해 뚝배기를 기울여줍니다. 뚝배기를 기울여 남은 밥을 떠먹습니다. 남은 밥을 알뜰하게 먹습니다. 뜨끈한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니 속이 풀리는 느낌입니다. 남은 국물을 마셔줍니다. 바닥에 남은 밥알을 싹싹 긁어줍니다. 양평해장국고기는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장항동 철원 양평해장국은 국내산 한우로 만든 양평해장국 전문점입니다. 시내에서 약간 떨어져 있지만 주차장이 넓게 준비되어 있어서 차량을 갖고 방문하기에 좋습니다. 소의 양에 거부감이 있는 분은 콩나물해장국이나 선지해장국도 준비되어 있으니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양평해장국에는 한우 양과 선지가 듬뿍 들어있어 든든합니다. 콩나물도 같이 들어있어 해장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에 방문한다면 약간의 대기시간을 감안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인근 지역에서 양평해장국을 가장 잘하는 집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